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가볍고 우아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숙취 해소에 관한 소식인데요. 매일경제 기사에서 나왔는데 NGO UK라고 하는 곳에서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음식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기 사진에 벌써 나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 뭐 뼈다귀 해장국도 있고 뭐 육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콩나물 국밥이, 전주의 콩나물 국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장 음식으로 꼽혔는데, 아, 여러분 이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 숙취에 진짜 좋다고 그러죠. 예. 뭐 이거는 뭐 우리야 뭐 이거 잘 아니까, 그죠? 효능을. 글로벌 다큐멘터리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숙취 해소 음식으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꼽았다. 전주시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UK, NGO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지난해 영국이네, 영국, 그죠? UK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겠죠? 지난해 말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을 선정해서 그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소개했다. 아유, 먹고 싶다. 아유, 배고프네. 숙취 도우미, 전 세계의 맛있는 치료제를 쓴 로렌 쇼키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하네. 쇼키가 뭐야, 이거. 음식 평론가는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음식의 장르가 탄생했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면서, 파나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다. 거기다가 이제 술안 하나 딱 띄우면은 또, 아, 영양 보충에도 좋고, 그죠? 아, 좋죠. 그는 전주 콩나물 국밥 외에 세계적인 숙취 해소 음식으로 토마토 주스를 넣은 보드카 칵테일인 캐나다의 블러디 메리. 여러분, 이거 블러디 시저라고 돼 있네. 여러분, 이거 그거네인데요. 근데 보시면, 보드카 술, 이게 해장술이잖아요. 토마토 주스를 넣은 보드카면 칵테일.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밥 위에 버거 패티를 올린 음식인 하와이의 로코모코. 아, 이거 로코모코 유명하죠. 밥 위에 버거 패티를 올렸다. 아, 영양 관점에서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밤 늦은 시간에 먹는 파스타인 이탈리아 미드나잇 스파게티. 뽑았다. 또 콜롬비아의 창구아. 창구아는 뭐냐? 뭡니까? 몰랑이에. 체코의 유토펜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유토펜치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 뭐야 이게, 무슨 뭐그 무슨 뭐, 뭐야 이거, 소세지 같기도 하고 푸아그라 같기도 하고, 그죠? 콜롬비아의 창고, 체코의 유토펜치, 푸에르토 산코초. 이게 산코초라는데요. 이거는 뭔가, 멕시코의 부엘베다 라비다, 우간다의 카토코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전주 콩나물 국밥은 지난 2017년에도 뉴스 전문 채널인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10선 중 하나다.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이거. 서양 사람들 입맛에서도 맞아서 그런가? 서양에는 콩나물이 있나? 없죠?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영국 출신 식도락 작가 그레이엄 홀리데이는 새우젓과 김치, 오징어 젓갈들이 반찬으로 같이 오르며, 특히 숙취로 곤욕을 치르는 여행객들에게 다음날 아침 훌륭한 술국이자 원기 회복을 위한 음식이다라고 호평을 했다. 그래서 전주시의 관계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인 전주의 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음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전주 콩나물 국밥과 전주 비빔밥 등 한식과 전주 관찰사 밥상 등 미식 콘텐츠와 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서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근데 역시 전주는 진짜 그 음식 맛있죠. 야, 이거 또 보니까 우리 또. 술 마시지 않았지만 내일 이거 먹으러 또 우리 장흥 군대로 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계 해장 음식 9개 선정 중에서, 선정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당당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